이번 시간에는 유효범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효범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객체지향, 또 변수, 메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변수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int left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것은 변수 left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그 변수의 이름은 left인 것이죠. 자, public void sum하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선언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메소드의 이름은 sum인 것이죠. 즉, 우리는 left 뭐 시스템 out.println 뭐 이렇게 해서 left 이렇게 적어주면 이 left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바로 left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그만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이 left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름은 보통 그 어떤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왼쪽이라는 의미로 쓰긴 하지만 또 leave의 그 과거분사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으로 누군가가 쓸 수도 있겠고요. right를 오른쪽, 우항이란 뜻으로 썼는데 누군가는 right를 권리라는 표현으로,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해서 또 다른 right를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이름을 누군가가 사용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 중에 하나가 유효범위라는 개념이고요. 이 스코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개념적으로는 파악은 못해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나중에는 개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요. 편안하게 이 나머지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코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자, 이러한 기능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로직을 실행시켜 보면 자,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출력된 이유는 여기 있는 포문이 실행이 될 때 i가 0부터 5보다 작은 수인 경우에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5보다 작은 숫자 일 때까지, 말이 좀 꼬이네요. 자, 여기 있는 반복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했고요. 여기 있는 시스템 out.println이 실행이 되면서 1,2,3,4라고 하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메소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i의 값으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즉,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포문에서 이 포문이 언제까지 동작할 것이냐, 종료 조건에 대한 기준점으로 우리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이 메소드 안에서 i의 값이 0으로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 이게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이 0이 되죠. 물론 지금 그렇게 동작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출력이 돼서 0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때 i++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i의 값은 1이 된 상태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건데 여기에 있는 a가 실행이 되면서 a 안쪽에서 i의 값을 0으로 해서 현재 i의 값이 만약에 0으로 됐다면 아마 이 반복문은 계속해서 이 여기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i가 0, 5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반복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i라고 하는 이 변수가 a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예,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저 i라고 하는 저 변수는 a라는 메소드 바깥쪽에서는 바깥쪽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변수 안에서 이렇게 i의 값을 선언했을 때 그 값이 바깥쪽에 있는 이 i라고 하는 반복문의 변수에도 영향을 준다면 저 반복문은 예,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기 이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조심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i의 값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자기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을 가져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저 안에 i 값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너무 큰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이 클래스 파일만 도착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즉 i라는 변수는 그 메소드 안에서만 유효한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유효 범위 영어로는 scope라고 부릅니다. 아마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조차도 사실은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렇게 메소드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그것은 그 메소드 안에서만 유효한 일이 되는데 이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수 안에서,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그것이 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바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유효범위, 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유효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유효범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